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동과 감독이 하나은행 K리그2 2024 오늘 11라운드 경기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대 충남 화산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신현호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선발 라인업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및 골키퍼 나왔습니다. 성호영, 이한도, 이동수, 김도현, 로페즈, 천지현, 임민영, 패신, 그리고 위쪽 두 명이죠. 최건주와 라마스 선수가 출격합니다. 지난 4월 27일 경기를 한 이후에 약 2주 만에 다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주는 선수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원정길을 떠나온 충남 화산입니다. 신송훈 골키퍼입니다. 강준혁, 이은범, 최희원, 박종민, 황기욱, 김종석, 김승호, 정마호, 정세준, 그리고 최전방은 강민규 선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체력의 안배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김현석 감독으로서는 지난 라운드보다는 3명의 선수를 교체 투입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선수들의 노테이션을 약간은 돌리고 있지 않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부산 아이파크, 오른쪽이 충남 화산 FC입니다. 분명히 변화를 줄 것이다, 그리고 좋아질 것이다 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득점, 유슈팅도 최다 유슈팅. 그리고 올라가요! 빠졌는데! 여기서 내주고요! 막혔어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지금 경기 시작한 지 2분도 채 되기 전에 충남 화산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찾아올 뻔했습니다. 자, 글쎄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강민규 선수의 좋은 돌파. 오! 머리에 맞춰봤던 강민규였습니다. 네, 김찬 선수는 뭐 지난 3월 9일 경남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 이후에 이제 조금 부상, 그리고 이제 군부대에 좀 입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박수석 감독은 공격이 아쉬움이 있을 텐데, 자 빠르게 가나요? 한 번에 길게 뽑아줬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속도를 내보고 있습니다. 밀고 올라갑니다. 벗겨내면서 끝까지 끌고 가봤어요. 그리고 왼발 슈팅! 잡아내고 있는 신승훈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 여기서 크로스를 일단 첫발로 들어갔죠? 예. 그리고 뒤쪽으로 흘러나갔던 볼을 한번 과감하게 마무리를 지어봤었던 네. 최준 선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한 움직임들을 그렇죠. 보여줬었고요. 측면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탄력합니다. 로페즈 이어받았고요. 낮게! 오! 자, 그렇죠. 업사이드가 선언이 됐죠. 본부석 쪽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서 했던 공격이 지금 반대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볼 빠져나갔나요? 연결되나요? 수비가 3명, 4명까지! 자. 그리고 아시네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네요. 예. 그런 면에서 아산은 수비였던 판단을 하는 데서, 자 로페즈 한번 슈팅 볼까요? 로페즈 내줬고 패신, 다시 한번 로페즈, 라마스. 감차, 네, 감차게 슈팅을 시도해봤으면 조금은 골문과 멀었고요. 결국은 승점을 쌓아야 된다는데 이제 포인트가 모아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 한 경기 한 경기에서 승점을 얻어가려고 하는 경기 운영을 하다 보면은 조금은 안정치할 필요. 자, 이게 보내줍니다. 슈팅! 막아냅니다. 신성훈. 자, 지금은 아주 최건주 선수의 좋은 슈팅도 있었습니다만은 충남 화산은 역시 다람쥐 같은 빠른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신성훈 선수도 있었네요. 자, 어찌됐든 조금씩 조금씩 몸을 뭐 글쎄요 대표간다고 할까요? 부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페즈가 밀어줬고요. 컵백 내줍니다. 자, 밀렸어요. 로페즈! 하지만 벗어나고 맙니다. 여유를 가지면서도 공격을 할 때는 빠르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도 있겠죠. 라마스가 올려줬습니다. 헤드! 자, 역시 이한도죠. 네. 지난 경기에서도 선제골 넣었던 이한도 선수. 충분히 높이로써 공격을 해볼 수 있는 부산의 세트피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중에 서서히 더 체계가 잘 잡혀가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반대쪽으로 열어줬던 충남 화산이에요. 볼 뒤로 빼내줍니다. 앞쪽으로 띄워줬어요. 헤더. 강민규 머리에 맞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골대 쪽으로 보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글쎄요, 조금 아쉬운 볼처리네요. 천재현 선수의 백패스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 지금 강민 선수가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위험 지역을 벗어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했던 장면이네요.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코너킥이죠. 네. 반대편 코너킥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김종석. 자, 이 볼 떨어지면 헤더 좋은데요. 이후에 슈팅! 골! 선제골의 주인공 강민규입니다. 자, 강민규 선수 역시 팀의 주 득점원답게
아 정말 어려운 볼 패스가 연결되어 왔습니다만은 정확한 발리 슈팅을 통해서 팀에서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하게 되겠네요. 이번 시즌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고 있는 강민규. 민민혁 더 뒤로 빼내줬고요. 성호영 접어듭니다. 성호영 낮게 밀어줬는데 수비가 읽었어요. 라마스. 아무래도 지금 김승우 선수의 어떤 돌파력 기대해 보고 있는 아사인데 자 이 패스 한번 보시죠. 패스 건네받고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최원준! 그래서 자 아산의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뚫었던 부산인데 역시 아산에는 신성훈 골키퍼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예. 다시 가나요? 라마스 흔들어요. 라마스 자 이 볼 뺏기면은 오 자 일단 슈팅까지 나올 수 있어요. 라마스 왼발 오! 옆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자 지금 1대1 대결에서 조금은 위험스러운 드리블을 했습니다. 잘 지켜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인 왼발 슈팅 골문에 약간 빗나가는 킥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11라운드 부산 아이파크 대 충남 아산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반전 강민규 선수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충남 아산이 앞선 채 마무리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지금 한 달에 조금 못 미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자신의 지금 벌써 5번째 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뭐 작년에 6골을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적인 욕심은 그 골 득점 기록을 넘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 들어갑니다. 직접 올립니다. 길게 헤더. 힙살이 지금 부상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모처럼 빠져 들어갔는데 자, 일단은 자, 전달이 되나요? 로페즈 잡아냈고요. 로페즈 마무리. 그리고 몸으로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패신 빼내줬고요. 여기서 슈팅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민혁. 마지막 패신 선수의 패스가 조금은 짧았네요. 다시 한번 패신이 볼 잡았어요. 그리고 라마스가 뛰어 보내줍니다. 여기서 건드렸어요. 들어갑니다. 이번 시즌 부산의 해결사는 패신입니다. 역 모멘텀이 이번에는 확실히 성공했었던 장면이었고요. 자 다시 한번 나오죠. 패신 선수 원투 패스 바꿔서 골키퍼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키를 살짝 넘기는 아주 재치 있는 슈팅을 통해서 팀의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패신의 슈팅 기록이 나왔는데 전반전에 제로, 후반전 하나의 슈팅이 예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사실 그렇게까지 자 이 볼 빈공간 쪽으로 러퍼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자 페널티킥이 부러졌네요. 찍었습니다. 패스 이후에 지금 걸렸다라는 설정한 주심의 일단 판정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VAR이 있기 때문에 예 갑니다. 로페즈 슈팅! 와! 막힙니다! 받았어! 신성훈 슈퍼세이버! 신성훈의 이건 발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화면상으로 보세요. 한쪽 발이 라인에 걸쳐 있었다라면은 슈팅하기 전에 걸쳐 있었다라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한데 예. 짧게 건네줬고 낮게 깔아줍니다! 오! 안병준 선수보다는 이상준 선수가 자 이 패스 한번 어허. 오, 빠지지 않네요. 중앙 쪽 낮게 깔아줍니다. 주닝요 아버지 자 일단 일어났죠. 볼 살았어요. 주닝요 살짝 뛰어줬고요. 강민규 빠져나오고 슈팅 주닝요 선수가 볼에 대한 집념이 아주 좋았고요. 강민규 선수 이 패스도 좋았고 마무리 슈팅 통과가 됐어요. 로페즈 다시 한번 살려줍니다. 성호영 올렸어요. 손에 맞았다고 어필했고요. 다시 한번 패널티킥이에요. 여기서 지금 저 팔이 갑니다. 라마스 동점골 만들어내는 라마스입니다. 침착하게 신성호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서 한 템포 늦추는 슈팅을 통해 PK를 성공시키는 모습인데 자 오늘 강민규 선수 하나의 자신의 선제 득점 그리고 두 번째 골을 도움까지 해주면서 자신의 공격 포인트를 충분히 해준 그런 선수. 자 지금 주닝용과 약간 이동을 하려다가 입쪽에 좀 맞았었는데 경기대로 갑니다. 이거 빠져나왔고 왼발 골입니다. 박대훈 이번 시즌 본인의 첫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대훈인데요. 자 주닝용 선수를
에게서 볼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대를 속이는 허슬 플레이도 좋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왼발 가마차기 슈팅. 그리고 지금 뭔가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김현석 감독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짧은 시간에 상대 문제로 볼을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공격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산인데. 예. 일단 의료진이 투입이 됐는데. 양 팀의 감독 모두 다 지금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는 현 상황, 다른 의미의 현재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두 감독들이고요. 지켜내나요? 박종민 벗겨내고 때려봅니다만 태클. 양 팀의 맞대결, 충남 아산이 스코어 3-2로 승리를 따내게 되면서 리그 7경기 만에 드디어 승리를 가져갑니다. 경기 소감부터 들려주시죠. 일단 후반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출전 시간이 적었는데 이제 팀에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또 슈팅 찬스가 와가지고 이제 골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골보다도 이 골이 사실 충남 아산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게, 최근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선제골을 놓고도 좀 지키지 못해서 승리가 안 따라왔었잖아요. 네네. 공격수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항상 경기력은 좋았는데 이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이제 저도 공격수다 보니까 골도 없고 해서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코치님도 그렇고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부담감 갖지 말고 하라, 자신 있게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골까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 시즌에서 18경기 통해서 6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에 이제 8경기째 출전하면서 이제 첫 골을 넣었습니다. 네네. 오늘 뭐 골을 넣는 것도 잘했지만은 넣기 전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동작들이 좋았는데, 네네. 오늘 어떤 느낌은 있었나요, 경기 들어가면서? 일단 제가 선선한 날씨를 많이 좋아하는데 오늘 날이 많이 풀리면서 좀 더 제가 컨디션적이나 이제 날씨 부분에서도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지금 오늘 결승골을 넣는 그런 슈팅 훈련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운동 끝나면 항상 개인적으로 이제 공격수 다 같이 모여가지고 슈팅 훈련 자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선수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런 슈팅 장면은 평상시 연습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슈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우리 박대현 선수의 노력이 돋보이는 그런 골이었지 않나라고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7경기 만에 승리를 따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원정길, 굉장히 먼 길인데도 팬들이 찾아줬는데,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 원정까지 먼 길 와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항상 응원해 주시는데 결과를 갖지 못해서 항상 죄송스러웠었는데 오늘 승리를 안겨드려서 너무 좋습니다.